이번 질문은 자연스럽게 한국 남자를 만나는 노하우 있었는지. 노하우. 아. 없어? 활동이 없었어. 없었어? 그냥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응? 그냥 어떤 사람한테 만나면 건 충성해. 충성한다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그럼 바로 끝이야. 아, 바로 끝이야? 만약 사귀었으면 그럼 그 사람한테 100% 다 잘해줘. 잘해줘? 저 오빠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해? 잘해주는데? 잘해주지 아, 않아? 맞다. 이거 오빠 잘때 이거 상을 다 차렸어요. 오빠 지금 이 몸은 내 행복 나눠주니까 이 몸이 된 거야. 아, 이 몸이 행복 나눠주니까 10kg 쪘어요, 지금. 10kg 쪘어요, 예. 네. 하도 잘 먹여가지고. 아니 만약 내가 하나 생각해. 만약 내가 얘기하면 이런 말하면 오빠 상처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강조하게 살 빼라고 얘기 안 했고 그냥 좀 살짝 살짝만 얘기했어. 노하우 같은 거는 그러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직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아직 미혼인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어떻게 하면 잘 그냥 이거 스스로 연애하거나 스스로 결혼 연애하거나.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든가 하든지 그 사람 좀뭐 부지런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 내 생각에는 여자들이 뭐막 지금 돈 없어도 자기 의지하고 노력이 있으면 노력 있으면 미래에 성공 안 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의지 있는 사람 그거 좋지. 근데 의지만 있으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 부지런하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목표 착착 그렇게 세워야 돼.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 결혼하면 직장 생활 만 하지 말고 직장 생활만 하지 말고. 원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많이 받지. 많이 받지. 자기도 힘들지만 와이프가 지금 외국에서 생활하니까 자기도 외롭고 만약 애 있으면 애 돌봐야 되잖아. 근데 만약 시어머님과 그렇게 좀 중간에 뭐 갈등이 있으면 자기 중간에 좀 남편이 남자가 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냥 엄마 쪽에 아니 엄마 편에 아니면 와이프 편에도 원래 자기가 중간에 있으면 힘들어. 그거 알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뭐좀 어떤 방법으로든 좀 잘해야 된다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좀 도와줘야 돼. 와이프도 힘드니까. 왜 베트남 여자들 여기 와서 바람 많이 피우는 거좀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한국 남자들 보통 직장 생활하고 그것만 집중해. 직장 생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또 피곤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와서 집에 와서 나도 쉬어야 돼. 근데 와이프가 계속 옆에 잔소리하니까 아 네가 하루 종일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보냈다. 근데 남편이 피곤하니까 그냥 잔소리 된거 같아. 원래 그 결혼 생활을 당연히 그런 적이 있었지. 아까 그런 생활을 안 보냈으니까 조언도 줄수 없는데 그냥 둘이 서로
있으면 우리 오늘처럼 좀 한 잠 동안 좀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고 왜 비전이 왜 화냈나 그렇게 알려주면 서로 맞추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말이 싫다. 말을 하기가 싫다. 말을 하기 싫다. 말하고 싶지 않아. 너 알아서 해. 상처 받겠지. 상처 받는다고? 그리고 외로워서. 외로워서? 그냥 어떤 여자하고 옆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부부 생활 되겠나? 그거 행복 아닌 것 같아. 만약 갈등이 있으면 갈등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당일만 당일인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만약 클린이면 3일만 3일만.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오빠는 처음에 뭐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게 되면 물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안 싸울 수가 없어. 맞아. 근데 그 싸우는 걸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오빠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냥 처음엔 침묵이 답인 것 같아. 침묵하다가 아 이게 왜 잘못됐지? 뭐가 또 화가 났었지? 뭐가 잘못됐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화낼 일도 아닌데 굳이 이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 푸는 거는 으스라 단순해. 내가 왜 이랬지? 그냥 서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또 화가 났던 거고 그럼 그 화를 왜 화가 난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풀면 돼.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 한국 사람들. 왜냐하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놓으니까 그거를 풀 데가 없으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거기다 푸는데 풀다 보면 또 스트레스 또 더 받쳐. 사람들 또 만나면 또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또 거기서 또 안 좋은 얘기 하다 보면 또 싸우. 그런 게 계속 반복인 것 같아. 그래서 오빠는 차라리 안 만나. 안 만나. 진짜 필요한 사람 아니면 안 만나.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여자들이 그 결혼업체 통해서 결혼업체 통해서 뭐 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 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도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네. 자기가 어떤 가지가 가지고 있어야 돼. 가치관 능력이 능력이 있는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직업은 어때? 좋지. 뭐 우리 근데 우리 좀 지금 좀 힘든 기간인데 나중에 만약 잘 풀렸으면 지금처럼 잘 되는지 몰라. 사람 변 항상 변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돈 없지만 나중에 돈 있으면 변할지도 몰라. 아 지금은 오빠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오빠가 돈 많으면 변한다 이 말이네. 그 돈 있으면 사람 좀 변하잖아. 잘 변하잖아. 자기 마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아 자기 마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이야? 행복하지.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많이 없지만 그냥 우리 이렇게 충분히 생활할 수 있잖아. 안정적인 직장. 대기업 다니면 다 안정적이지.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뭐 그 경제 별동에도 생활 복지 그런 혜택인가? 뭐 잘 주잖아. 보너스도 많고. 그 다른 사람보다 뭐 좋은 점인 것 같아. 대기업에서는.
대기업다니는 게 그게 좋다고? 안정적해. 나 안정적인 좋아하거든. 안정적인 거 좋아해? 어. 나중에 알았을 때는 어땠어? 아, 다른 사람들이 그거 좋은 직장이다, 안정적인 직장이다, 월급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나한테 알려주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즐기는 게 어떻다고 생각해? 좋지 오빠. 그럼 한 잠도 만 우리 고생했는데 좀 회복 받아야지. 근데 그 전에는 경주나 이렇게 가봤는데 경주도 별로야. 별로야.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와 진짜 좋아. 진짜 멋져. 오빠 예 스케줄 잡는다고 솔직하게 베트남에 있을 때는 젤리님이 스케줄 잡는다고 고생했지만 한국에 있으면 스케줄을 제가 다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 힘들지. 힘들긴 힘든데 재밌어. 아니야. 근데 아니 힘들다라고 생각은 안 해. 그냥 재밌어. 이런 저런도 다 봐야 되고 뭐. 아니 근데 재밌어. 왜? 아 남들은 이 호텔 한 십몇만 원짜리인데 15만 원에 잡았는데 오빠는 2만 원에 잡았어. 그럼 어우. 와 진짜 어제 우리 잤던 호텔? 15만 원짜리야. 와 근데 우리 어떻게 2만 원 잡았어? 2만 3천 원인가? 2만 7천 원인가? 잡았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 항공권도 떨이가 있잖아. 진짜 이건 뭐 비행기 그냥 갈 바에 그냥 기름값이라도 벌자. 이런 그게 있잖아. 그런 걸 이제 노려가지고 예약을 하는 거야. 우리 가는 날짜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잡는 거지. 안 될 때는 제가 줘야 돼. 왜? 우리가 지금 내일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가게 되면 그건 제가 줘야 돼. 왜? 우리가 우리 시간대를 다 컨트롤 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8만원 뭐 10만원 이래 되는 거야. 한 사람당. 어제 저 호텔 진짜 멋있어. 어디? 뷰도 좋고. 어? 1층에 편의점도 있고. 아 어제 호텔? 어제 호텔 진짜 좋았지. 진짜 괜찮은 거야. 진짜 좋았어. 침대가 진짜 좋았어. 그러니까 원래 이거 왜 2만원인지 그렇게 생각했어. 오빠도 그래 생각했어. 작아도 체험 못해도 7만원 8만원 정도 돼야지. 그렇게 나와야지. 근데 진짜 모텔처럼 2만원에 호텔을 2만원에 호텔을 잡았으니까 가성비 되게 짱이었었지 어제. 그리고 오늘 또 이거 뭐 우리가 들어와서 숙소를 잡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인을 받았어요. 예. 10만원인데 네이버로 해가지고 99,000 얼마 이렇게 할인을 몇백원이라도 받았어. 근데 우리만 있잖아. 우리만 있어 지금. 진짜 편해. 우리만 있어 지금. 진짜 편해요. 그리고 여기 시골이니까 마을이니까 진짜 조용하네. 진짜 조용하고 아까 닭 소리 그렇게 들었어. 아 진짜요? 하여튼 하루 또 힐링을 또 잘하고 내일 아마 부산으로 갈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와 편하다. 와. 얼굴이 빨갛나? 빨개졌어? 응. 우도를 저는 처음 와봤는데 젤리는도 처음 와봤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만화 같아. 만화 같아? 우리는 우리 그 전복 식당에서 먹었는데 그거 바다하고 그 꽃 있잖아. 꽃 있고. 와 진짜 만화 같아. 예뻐? 엄청 예뻐. 다음에 우도 한번 진짜 오세요. 예, 정말 저도 처음 왔는데 정말 좋아요. 예. 근데 보트도 타보고 봄에
봄에 오면 좋겠지. 좋아. 어. 지금 딱 꽃이 딱 펴가지고 딱 있는데 사람도 많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예. 항상 저희는 사람이 없을 때 움직인다. 그러면 저희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내일 또 뵐게요. 내일 봐요. 잘 주무세요. 안녕. 안녕. 까만.